좀 겁이 나잖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또 애가 반발할까 봐. 그래서 제가 교무실에 쫄래쫄래 가가지고, 선생님, 그 아무개가 도대체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그냥 교무실에서 일하다가 저를 쓱 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러시더라고. 자, 그 말이 무슨 의미냐?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죠? 바보다, 이게 바보다.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그런데 우연히 이 아이의 책상을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본 거예요. 근데 그 연습장에 만화가 막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예사롭지가 않아요. 보통 만화 못 그리는 애들은요, 눈이 똑같아요. 여기 떨어뜨리라는 드라베르 눈이 모양, 여왕의 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눈, 눈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디자인과 선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야, 너 그럼 앞으로 교과서 13과부터 16과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새 단어를 네가 만화로 그려줄래?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글쎄, 그 다음날로, 이렇게. 이게 바로 94년도 작품. 근데 다만, 여기, 지붕인데, ROOF에서 제가 파이트를 이렇게, 하얀 파이트를 지우고, 밑줄을 긋고, 그반 애들한테, 애가 상당히 잘 그리는 작품이니까, 그 반에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 그렇게, 그동안 말도 안 듣고, 제가 고등학교에 있다가 여중으로 가가지고 1년을 입술이 그냥 내내 부르터 다녔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학습지를 풀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교실 안에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어? 내가 얘들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아! 그림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애들이 있구나. 그걸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발견한 거죠. 그리고 사실 오늘 여기 지금 충남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아이 덕분이에요. 그래서, 아, 열린 문이 다 다르네. 그러고는 보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부터, 뭐, 그때 빽빽이 깜지라고 아시죠? 빽빽하게 써서 내는 거 빽빽이라고 해. 빽빽이. 까맣게 써서 내는 거 깜지라고 해. 그런 숙제를 안 내고 외지 말고 표현하라고 했던 거야. 그랬더니 제가 그 숙제를 계속해서 이제 과제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제가 이제 중학교 있다 다시 고등학교로 갔는데 그때 제가 그 특수반은 그 느린 학습자가 아니라 그 밑에 그 지적발달 장애 아니죠? 그 아이한테 숙제를, 그 아이에게 이런 숙제를 해도 좋다 그랬더니 특수반 학생이 이렇게 숙제를 했습니다. 보실게요. 네. 뭘까요? 네, 지우개죠? 근데 보세요. 예, 네, 각도며. 이거는 과일이겠죠. 이거는 뭘까요? 예, 네, 마늘. 예, 네, 근데 지금 어떠신 선생님들 보시기에 어떤가요? 이게 선이 이게 일반 학생들도 이 정도로 선을 표현하기가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특수반 아이의 작품이에요. 그 제가 여기 특수반의 작품을 애들한테 요렇게 좀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애들 그 만화 그리면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그 다음 시간에 애들한테 소개를 해줘요. 그 얘는 실제로 이 영상을 만든 건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낸 건데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전에는 영어, 고등학교의 영어 수업이라는 게 특수반 아이에게 잘그 내용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모든 반, 제가 들어가는 모든 반에 다 보여주고 하니까 애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너, 저 아이들끼리는 친구니까 너 그림 잘 그렸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애가 수업 태도가 180도 달라져서 그냥 그다음부터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려고 힘이 부침에도 불구하고 짝에게 물어보고 하면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시각을 통해서 봄으로써 아이들에게 학습이 일어나는 애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쭉 숙제를 표현하라. 외지 말고 표현하라. 이거는 레얼리라는 단어인데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클로바죠? 예. 어떠신가요? 네이클로바 찾아보신 분? 네이클로바? 네. 예, 여기 세이클로바는 많지만 네이클로바는 거의 없다. 이거를 애가 생각을 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여기 그림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학습을 기쁘게는 만들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 단어를 알려면 철자를 쓸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 인터넷에서 철자를 가지고 철자를 이용해서 문자를 이용해서 단어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그거를 이름하여 하반 초노중학교 1학년 하반 애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해보겠니라고 툭 던져봤어요. 초노중 1학년 하반입니다. 하반 속에는 느린 학습자들이 다 하반에 있겠죠? 그 느린 학습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어떠신가요? 아이들 작품? 아, 네. 여기 지금 작품들 몇 가지를 보고 계신데, 저는 좀 행운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하반 아이들이 이렇게 바이크죠, 이게 자전거. 이게 거침없이, 그렇죠. 아이디어는 완전 상급반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그때 저는 참 경악했고, 근데 재밌는 거, 이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은 그 다음 해가 돼도 단어를 기억하더라고요. 그 얘네들이 하반 애들은요, 알파벳을 다 모르는 애들이 꽤 있어요. 알파벳도 다 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여기 그때 자 남녀 간의 남자 여자의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선생님은 여기 바이시클인데 요거 남자가 그린 걸까요? 여자가 그린 걸까요? 네, 여자가 그렸다, 남자가 그렸다. 여기
요거는 이제 남자의 그림에 남자애들 그림하고 여자애들 그림하고 좀 차이가 나요. 자, 이건 남자 그렸을까요? 여자 그렸을까요? 예, 이건 남자애들이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그 차이가 뭐냐면 여기 컷에서 요거는 칼이죠. 자르다.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면을 색으로 꼼꼼하게 채우는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아니, 단순한 것보다도 그 면을 색을 칠해서 한다는 데가 남자애들은 동적인 움직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남자애들의 작품을 평가해 주실 때이 이렇게 꼼꼼하게 색깔을 꼼꼼하다는 것도 사실은 평가하는 말이죠. 뭐 색깔을 칠했다 이것에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 여기서도 보면 언뜻 보면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죠? 이것도 우와 이 카세스 티를 칼로 표현했네. 요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연습해 볼까요? 카세스 티를 칼로 표현했네. 요거 놀라는 연습이에요. 이게 교사의 우리 교사가 해야 되는 기술이죠. 네. 타이포션을. 그 다음, 그러고서 제가, 그리고서 이제 제가, 와, 이거 괜찮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사들 네트워크 단톡방으로 제가 강의하고 네트워크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거 괜찮다. 이거. 어휘 학습에 끝내주는 방법이다. 제가 소개를 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뭐, 국어, 뭐, 국어도 그렇고, 펩신, 이건 과학이죠? 과학 선생님들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아밀레이스는 효소인데, 무슨 효소일까요? 그림에서 보시고, 침을 흘리게 하는 효소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근데 이렇게 우리 애들이 감각적이에요. 우리나라 애들이 전 세계 그 영어 학습에 대한 책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저 앞에 영어로 나왔는데 제가 그냥 통과해 버렸습니다만 한국 아이들은 유별난 시각 학습자다. 유별난 시각 학습. 이게 좀 탁월한 거거든요. 이게. 백혈구, 온몸 순환, 펩신.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전 과목에서 이렇게 타이포 사전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학습에 써먹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학습지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 여기다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살짝 보시겠습니다. 여기 학습지 폼 양식이 있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아이들에게 직접 그려서 이거는 도치 거꾸로 옷을 바지를 위로 입으려고 하는 셔츠를 밑에 입고 도치 거꾸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음식 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만든 작품으로 학습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포인트. 애들이 만든 학습지, 그러니까 애들이 만든 타이포셔너리로 학습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학습에 이용하면, 아, 이제 애들이, 첫 시간에 제가 아이들이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이 낮을 때 애들이 게임에 몰입하고 한다? 세 글자. 포인트. 자,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무슨 감? 네, 맞습니다. 네. 느린 학습자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네. 한 번씩 써주세요, 선생님. 제가 39년 동안 느낀 겁니다. 느린 학습자에게 더디더라도 계속 갈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탱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이, 네, 맞습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한 작품을, 물론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애들이 만든 작품을 이렇게
학습지도 만들고 인터넷에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오늘 선생님들도 이런 카페를 만드셔라. 그 요즘 아동센터도 다 프로젝터 프로젝터 그 컴퓨터도 있고 모니터 뭐 프로젝터 큰 대형 모니터나 혹은 스크린 같은 게다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하셔라. 이걸 이용하시면 어제 내가 한게 나왔네. 아, 참나 부끄러워 이러면서 애들은 예. 아동센터 오지 말라 그래도 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어떻게서?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선순환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사진으로 찍어서 왜 카페나 밴드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이 아이들을 그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내 작품도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 그로부터 이제 10년쯤 지났어요. 근데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수업을 할 때인데, 애들이, 얘네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애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수업 시간에 떠들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 그러면 ADHD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럴 때, ADHD 애들은 이렇게 자기들, 신체 학습자여서 몸을 움직일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어떠세요? 얘들 얼굴 정면으로 보여주면 안 되고. 이 ADHD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두 아이가, 제가 수준별 수업을 이 반을 옮기는데, 얘네들은 이제 하반은 아니고 중반인데, 반을 옮겨야 될 타이밍인데, 그 중반에 담임을 하던, 그 영어 선생님을 하던 분이, 선생님, 이번에 중반 가시면 아무개하고 암무개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걔네들 1분도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ADHD인가? 좀 의심을 해봤죠, 미리.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1, 2교시에 거창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알면은 답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정말로 수업 첫 시간이 됐는데 얘네들이 두 녀석이 다 볼펜을 툭툭툭툭툭툭툭툭 말 달리는 소리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첫 시간인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얘들이 그래가지고 그럴 때 기가 빨리거든요. 제가 막뭐그 기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수업 끝나고 나갈 때 그중에 한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지나가는 소리. 너 그냥 드럼 치냐? 그랬더니 애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선생님 밴드 보컬이에요. 천호중학교 밴드 보컬이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럼 아까 이건 뭐냐? 너 이렇게 한 거, 그럼 뭐 드럼 연습 같진 않던데. 그랬더니, 그거 팬비트라는 거예요. 팬비트? 영어 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나와서 팬비트가 뭐야? PENBAT겠지? 그래서 PENBAT를 쳐봤더니 펜을 가지고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열풍이요. 그게 아까 노래 뱅뱅뱅을 뱅뱅뱅도 이게 이 애들이
팬비트로 해보라고 제가 한 거고, 이게 조회수가 몇만이 나와요, 글쎄. 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다? 얘네들은 몸으로 공부를 하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그동안 제가 만화로 그리고 표현하고 만화로 학습해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는 너네들이 몸으로 표현하라고 한 겁니다. 영어 단어도 몸으로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얘는 정말 힘들었던 아이입니다. 수업 시간에 얘도 아무것도 안 하는 애. 그러니까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건 이 애들의 스타일에 맞는 뭔가가 주어졌을 때 그게 딱 맞아졌을 때 애들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얘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눈뜨고 자는 애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영어 단어를 exercise라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몸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이 숙제를 이제 영상이 휴대폰에 영상 촬영 기능이 나올 때거든요. 이때가 막. 근데 그때 사실 영상을 찍게 되면 영상을 그 당시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5초면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몇 초? 4분 57초. 5초면 만점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4분 57초를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선생님들 퀴즈.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채팅창에 대답. 여기는, 맞습니다. 그 세종대 그 어린이 대공원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서 무엇 때문에 얘는 이걸 하고 있었을까? 저도 어이가 없었고, 야, 5초면 된다는데 무슨 5분을 했니? 그랬더니, 실은 이제 내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저하고 수업 중에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툭 잽을 날렸습니다. 저는 애들하고 진로 지도를 채팅으로 하거든요. 그때 이제, 야, 너 수업 시간이 힘들어 보이더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아, 네. 사실 두 번째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이런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들으셨어요? 두 번째 아빠가 집을 나갔다. 아니, 근데 대면으로 만약에 얘하고 대면으로 상담을 했으면 얘가 그런 얘기 했을까요? 근데 비대면으로 하니까 그냥 채팅으로 그 당시 뭐 버디버디인가 그래요. 그걸로 하니까 얘가 그런 얘기를 확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을 잊질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저 주방에 가서 찬물 좀 들이키고 그러면서 제가 야 그런 상담 참 드문데 애들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래 그러면 넌 무슨 재미로 사니? 그때 애가 아 선생님 저 운동하는 재미로 살아요. 근데 얘가 진짜 웃기는 게 얘는 아침에 이렇게 축구공을 여기 이렇게 끼고 와. 여기. 그러고는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얘가 공부 시간에는 잠을 자다가 쉬는 시간이면 쏜살 같이 나가. 그래가지고 운동장을 뛰는데 정말 속도가 달라요. 다른 애들 이렇게 뛰면 얘는 쇽! 이렇게 뛰는 거예요. 만화처럼. 야, 얘는 운동에 탁월한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졸업생 중에, 아이, 세월이 오래니까
나이값이라는 게 있지. 최대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럼 내가 선생님이 응? 최대간 형아 그저 멘토로 소개해 줄까? 멘토. 내 안에 답이 없어요. 그건 제가 야 내가 그러면 졸업한 지금 체육과 간 선배 있으니까 내가 소개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 바로 불렀어요. 야 아무개 너랑 비슷한 놈 하나 있는데 너 멘토 해줘.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얘가 중간고사 때는 빵점 받았어요. 안 냈으니까. 근데 기말고사에 얘가 이렇게 숙제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사실은요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그 형이 윗몸 일으키기가 만점이 1분에 67개인가 된대요. 30초에 30개는 저도 해요. 그런데 1분에 67개를 해볼래니 배 끊어지더라고요. 안 돼요, 그게. 근데 그 형이요, 한 번에 1분에 67개가 되질 않으니까 하루에 300개씩을 꾸준하게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종 그 저출역에서 내가 과연 300개를 할수 있을까? 그래서 그날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생님 고마워요. 멘토 형 소개해줘서. 근데 얘가 얼마나 그 실기를 잘했는지 걔도 40명 중에 35등인가 하던 애거든요. 근데 실기를 뭐 만점을 맞아버려가지고 서울은 아니지만 사회체육과 체육관은 더 은근히 좀 셉니다. 은근히 센게 아니라 무지무지 세요. 체육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서. 근데 사회체육과 가서 아마 지금쯤 제가 1학년 들어가고 나서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야, 우리가 선택 잘한 거냐? 사회체육과 체육을 전공하기로 한 거. 그랬더니 내가 선생님 정말 행복해요. 저 지금 15학점 받는데요. 3학점 테니스, 3학점 수영, 3학점 뭐 바디빌딩, 뭐 3학점 뭐 15학점이 전부 운동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이게 저는 그때 이게 교직은 이게 선생 되기는 이런 맛에 하는구나. 교직은 종합예술이다. 이런 보람을 누가 느낄 수 있겠어? 정말 선생님들 선생님들께서 무기력하다. 무기력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무기력한 아이를 일으키는 힘, 그 힘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무기력을 가장하고 있었던, 여긴 뭐,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 신체 학습자 애들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좀 고3 아이가,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특수반 아이예요. 얘는 경계선 지능인 거죠. 아주 60에서 80 사이 그런 아이인데 얘가 수행평가에 소리내어 읽기 하는 수행평가 다른 애들이 하니까 얘도 도전을 합니다. 보세요. 네, 어떠신가요? 이 아이가 보통 영어 수업에 거의 참여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읽기 수행에 참여를 해요. 근데 지금 애들 표정 보세요.
정의로운 표정을 짓고 있죠. 아, 제가 저런 수행 평가를 해? 그리고 막 중간에 놀라죠. 네. 어떤 장면 연상되세요? 아까? 아까 그 피터 이야기에서 친구들이 막 격려해 줬던, 네, 예, 맞습니다. 피터 이야기 그 영상. 그러니까 얘가 그 보통 이제 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요즘 법이 직장마다 장애 학생을 고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공기업이나 뭐 이런 데. 학교도. 근데 얘는 그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런 직장을 구하지, 그건 안 갔어요. 왜냐? 얘가 느리지만 계속해서 발전한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얘가 졸업할 때쯤 돼서는 얘는 그 이상의 그 특수반 출신으로서 장애인 취업의 대상이 아니다. 얘는 일반 직장으로 가도 된다라고 그 교사들도 판단하고, 그래서 얘는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이게 역시 무엇에 달려 있다? 스타일, 학습 스타일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아이는 이렇게 소리내어 읽기. 그래서 여기, 근데 요걸 그럼 수업에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하나는, 한 가지는 빨리 읽도록 하는 겁니다. 예. 주어진 문장을 영어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국어 좋습니다. 빨리 읽도록 하고 녹음을 해서 인터넷에 밴드나 선생님 단톡방, 애들하고 같이 있는 단톡방에 올려놓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읽는 게 뭐가, 왜 빨리 읽으면 암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뇌 과학자들이 빨리, 이게 지금 여기서도 시간을 제한을 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어민이 30초 걸렸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30초 안에 읽어야 한다라고 그 제가 옵션을 뒀고, 애들은 긴장돼서 쳐다보는 게 30초 안에 읽어야 되거든요. 그때 애들이 와, 성공했다고 다 같이 기뻐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어를 한쪽을 빨리 읽도록. 근데 아,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 선생님들, 여기서 제가 잠깐, 이 상을 주실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가령 애들이 같은 학년에 세네 명이 있다. 근데 누가 20초 걸리고 누가 30초 걸리고 누가 40초 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상을 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상을 주시냐면, 여기서 우리가 여태까지 전통적인 방식이 뭐냐면 1등은 더 많이 주고 3등은 조금 줘. 그게 우리들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어떤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하기가 쉬운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빨리 1등은 많이 주고 3등은 적게 주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열이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대신에 기회를 세 번씩 줬어요. 자, 세 번을 주고서 경쟁 상대를 자기 자신의 과거에다 두고, 처음에 가령 40초 걸렸어요. 처음에. 근데 그 다음에 30초를 읽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읽은 걸 기준으로 해서 뭐 30초 읽었으면 상품을 뭐로 준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10개를 뭐로 줘요? 네? 돈 별로 안 드는 상품? 건빵을 준다. 그래서 세 번까지 도전하게 해서, 그러면 애들이 건빵을 이만큼씩 잡아서 주워 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게 또 건빵이 좋은 거잘안 부서져. 그래서 이게 바닥에 떨어져도 잘안 부서져서 좋은 아주 상품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진짜 학습자들. 그리고 근데 애들이 지금 여기 사실 민망한 거는 이 친구를 그 얼굴이 초상권 개인정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얼굴이 그대로 제가 특수반이라는 얘기까지가 나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영상을 참 쓰기가 어렵죠.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준비하게 된게 바로 아까부터 제가 아유 조 선생님 뭘 저런 걸다 이런 걸 가지고 뭐 그러나. 근데 이렇게라도 되면 애들 초상권이 일부 보호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하고 애들한테 하라고 이랬던 겁니다. 그다음에 애들이 2차시, 다음에 3차시까지 2차시 했고요. 다음 3차시에서 촉각 학습 스타일까지 일부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있다. 늘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송 선생은 꽃길을 걸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있다 여중에 갔을 때 이제 그림 사전을 받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고등학교로 갔을 때 조용히 있지를 못하는 애들 그 아이들 때문에 아 얘네들은 신체학습적으로 몸으로 표현하는 걸 소리내 읽게 하고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중학교로 왔습니다. 근데 천호중학교 왔는데 여학생 두 명이 서로 단짝인데 이두 분이 얼마나 드신지 쉬는 시간이면은 복도를 울부짖죠. 얘네 둘이 악을 쓰고 알고 보면 또 이제 담임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가정 환경 알아보면 전부 다 슬픈 거예요. 슬픔을 이제 그렇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얘네들이 제 수업 시간에 정말 쌩깐다 그러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도 정말 불현듯 어느 날 선생님 제가 이런 자 선생님 요거 뭘까요? 뭘까요? 자, 채팅창에 답을 써보시겠어요? 뭘까요? 아, 칭찬 스티커도 물론 있고요. 근데 칭찬 스티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습용 스티커가 있어요. 이거는 알파벳이죠? 알파벳. 요거는 가나다라마바사 몸 아야어여우요우유이 학습용 스티커. 이건 달력 숫자 요일 이런 거. 달력 숫자 이건 1월부터 12월까지도 있고 이런 단. 제가 하도 이 녀석들이 안 하려고 버티니까 뭐그뭐좀 얘네들은 뭘좀 하게 할까 그래가지고 사다가 이걸 특히 이제 영어 알파벳 스티커를 교실에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교실 여기 그랬더니 애들이 두 녀석이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이 볼록 스티커 저희들이 가져도 돼요? 어? 볼록 스티커? 아유 놀아도 영어로는 되는데 뭐 얼마든지 그랬더니 애들이 한 30분 정도를 꼬박 둘이서 앉아가지고 뭐 그러더니 애들이 짜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걸 갖고 요거 이제 그 페이지 그날 배울 단어를 학습하는 아까 그 타이포셔널이 학습지로 애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거보다 이거를 스티커를 가지고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어이, 아 근데 애들의 기적은
폭죽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단서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날 방과 후에 이건 뭐지? 쟤네들이 뭘 사로잡은 거지? 이 아이들은 뭘 움직이는 걸까? 자, 무엇을 움직였을까요? 시각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신체라고 하기도 좀 신체와 연관은 좀 된대. 뭐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초성 퀴즈. 치읓격. 친구 땡. 아, 정답 나옵니다. 네. 아, 그날 이제 제가 얘네들이 촉각이 발달했구나. 그 촉각은 사실은 영아기에 발달하는 감각인데 이 아이들은 지금도 촉각이 발달했다. 그 지금 아까 ADHD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 할때 점토 좋아한다는 말씀하셨죠? 얘네들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점토. 근데 똑같은 것을 배우더라도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고 이제 궁리를 한 거죠. 아, 얘네들은 이 느린 학습자 애들은 촉각이 관건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천호동 그 완구 도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구 도매상을 쫙 뒤졌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학습의 아이디어는 책상에서 책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전부 발로 저기 천호동에 그 완구 골목에 가가지고 문구점을 싹 뒤지면서 그 촉각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알파벳 스티커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말 퍼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일단 선생님들하고 만나는 게 저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얘네들이 이게 축구반 애거든요. 낱말 퍼즐을 알파벳 스티커를 주고서 니네가 요 단원에 나온 거, 이건 중국의 춘절이네요. 춘절에 나오는 세 단어를 가지고 낱말 스티커를 만들어 봐. 그랬더니 얘들이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걸 하면서 퍼즐이란 게 쉽지 않잖아요. 겹치지 않게 하려니까. 그래서 애들이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근데 왜 영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애들이 그러더라. 울컥했어요. 이 애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는 학습 방법을 한 거죠. 그 제가 여기다가 창의적이라는 건 뭐냐? 애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교육학 책에서 아예 전혀, 아이 그 책이 교육학 책에 나오려면 제가 교육학 책을 새로 써야죠. 여기 지금 계신 충남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아동센터 그리고 느린 학습자에 대한 학습 수행평가 모델을 우리가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만들지 않을까? 이제 여기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이쯤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수업 방법 있죠. 그리고 다 자연스럽게 이 스크래치 페이퍼 추억에 이거 이렇게 긁으면 되는 거 아시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금방 됐네. 아까 또 사고가 있어가지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애들한테 긁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촉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가서, 니네들, 요거는 워드, 낱말 찾기예요, 낱말 찾기. 그래서 이거 해라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애들이 삑사리라고 그러죠, 삑사리. 속어입니다만, 이렇게 삑 하면은 이게 실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나가지 않고 버그, 실수가 없게끔 정말 정성껏 만듭니다. 여기다 이니셜
본인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니셜만 써라.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애들에게. 그럼 이건 어떻게 쓰냐? 레이저 포인터 있잖아요. 레이저 포인터. 그거를, 레이저 포인터를 뭐 3개면 3개를 사가지고 가서 칠판에다 이걸 띄우고, 자, 레이저 포인터 준비. 그리고 선생님이 단어를,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뭐, 그 국어도 되고, 자연도 되고, 사회도 되고, 수학도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면 레이저 포인터로 가장 먼저 피타고라스 정리를 딱 가르치는 아이에게 뭘 줘요? 예, 여기 정답 쓰신 분들은 이제 휴식 시간 되겠습니다. 네. 정답 쓰시고, 네. 그때마다 이제 제일 빨리 하는, 그러니까 저는 건빵 장사예요. 건빵 장사. 건빵 배달부. 애들은 수업하고 저는 건빵. 오, 좋아. 잘했어. 그렇게 해서 정말 애들도 한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늘, 보리 건빵. 우리는 늘 그래요. 교사의 착각. 가르쳐야 배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르친다고 배우는 게 아니더라. 배움은 아이들 스스로 찾아가고 신바람 나게 할때 한다. 이거 하면서도 정말 이 선생님들께서 아동센터에 가서 애들 수업을 하시는데 뭔가 애들이, 아우, 선생님, 이거 힘들어. 힘들어.